지금 보시는 차량은 레인지 로버 D240 R 다이나믹 SE 인디오더 버전입니다. 신차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 넘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죠. 조금 전 저희 카카오모터스 입고가 되었는데요. 시운전을 한번 간단히 해볼 겸 저희가 정비를 맡겨놓은 차가 있습니다. 그랜저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량을 현재 지금 가지러 가기 위해서 레인지 로버 차량의 상태 등을 한번 파악하고자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2018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45,000km, 1인차주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도 사실 이 차는 처음 타보는 차량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페시아에 있는 오디오와 공주장치 모두가 올 터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기판도 역시 미래지향적인 이런 느낌이 들고요. 풀 LCD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운전대에 있는 핸들 오디오 리모컨까지도 터치 방식은 아닌데 열선이고 터치 방식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량의 스펙은 2.0 디젤 엔진이 얹혀진 모델이고요. 2.0 디젤이지만 240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들 베라크루즈 초창기 모델 V6 3.0 엔진을 얹고 있는데 그 모델이 240마력대에 있으니까 2.0의 디젤 엔진으로 200마력을 넘는 것도 사실 그리 쉽지는 않은데 240마력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증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사실 연식과 주행거리 자체가 거의 신차급의 차량인 만큼 어떤 주행 테스트가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역시 출력이 말해주듯이 2.0 디젤 모델치고 상당히 사뿐한 이런 몸놀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옵션도 뭐 아주 화려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 짤막하게 한번 느낌을 봤습니다만 이 차 사실 크기가 조금 어찌 보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량으로 치면 투싼 정도 크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실내, 이 자재 그리고 뭐 어떤 각가지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영국차만의 이런 매력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 포스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벨라와는 다른 차이점이죠. 자 여러분들께 이런 차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가 대략 6천만원 초중반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벨라를 기다리셨던 분 혹은 신차 구입을 위해서 한 번쯤 견적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현재 이 금액이 얼마나 저렴한지 바로 아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고요. 자 오늘 짧은 이 벨라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차들이 다량 현재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촬영이 지금 못 따라가줄 정도로 너무 지금 많은 차량들이 대기 중에 있고 자, 하나씩 여러분들께 이 차량 신상 매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